여보. 응? 내 목소리 누구? 응.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귀 귀 코 귀 잘했다. 이거 열어줘? 응. 뭐 있는데? 뭐 있어? 서은 엄마 계란 줄 건데? 요구르트? 요구르트 먹고 있어, 그럼. 그래, 알았어. 일로 아빠 줄게. 소파에 가서 앉아. 빨리. 아빠 줄 거야. 가서 빨리 앉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앉아, 둘이 빨리 앉아. 서준이 서로 뽀뽀해, 빨리. 요구르트 안 먹을 거야? 요구르트 안 먹을 거야? 서로 뽀뽀. 사랑해요. 아 이쁘다 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해. 이서준, 아빠 이름 뭐야? 이휘재. 이휘재. 이휘재? 아빠 이름 이휘재래, 서은아. 이휘재 해봐. 네. 옳지, 잘했어. 서준아, 엄마 이름 뭐야? 이휘재. 엄마 이름 이휘재야? 엄마 이름을 당신 없는 동안 내가 가르쳐 놓을게. 진짜? 여보, 문정원을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애가 딴 사람 이름 얘기하면 난 어쩔 수 없어. 누구 이름 얘기? 아니, 이럴 수 있지. 엄마 이름 뭐야?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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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구르트 먹을 사람? 예! 요구르트 먹을 사람? 예! 자, 두 손으로, 두 손. 아빠 이름 뭐? 이휘재. 옳지. 서준아, 엄마 이름 아이고. 오빠. 계란 먹을 거야? 앉아서 먹어. 거기 앉아. 올라가. 아빠가 대한민국 만세를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디 휘재 아빠뿐이겠어요? 제가 봐도 대견한 대한민국 만세의 식탁이자 셀프 착석. 빨리 앉아. 서준이도 일로 와. 계란 먹을 거면 올라와. 일로 와. 너네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 니들이. 아빠가 대한민국 만세를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것 때문에. 꼈어? 응. 꼈어? 이거 살짝 들어서 빼면 돼. 옳지. 들어가. 옳지. 이서준 일로 와. 서준이도 올라와서 앉아. 응, 옳지. 아침 먹자. 됐다. 됐다. 콕콕 찍어요. 포크레인처럼. 서은아, 서준아. 이번에는 엄마가 지훈이 엄마, 사랑의 엄마, 대한민국 만세 엄마랑 같이 여행을 떠난대. 근데 엄마는 이번에 야노시오, 그러니까 사랑자 대단해! 사랑자 대단해! 그 이모가 초대해줘가지고 일본 간대. 솔직히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정말 몇 년 만이에요. 제가 쌍둥이여서 못 가는 것보다 애가 하나여도 애기 엄마는 절대 여행 갈 수 없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너무너무 베테랑 아빠가 돼서 애기들도 잘 봐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믿고 떠날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았나. 아빠도 혼자 어디 가고 싶다. 나 엄마가 안 보내줘. 여보는 못 가요, 이제. 여보는 나와 함께 항상. 여보는 나와 함께 항상.
우리도 한번 멀리 지금 떠날 계획이야. 어디요? 일본 오는 거 아니야? 아, 일본까지 어떻게 가? 부역, 부역. 부역? 김성태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응. 신기해. 애들 데리고 한번 인사드리러 가야지. 너네 갈 수 있겠어? 예. 사진 놀러 갈 거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81화. 넌 할 수 있어. 서준아, 아빠랑 같이 해서 윙 자를까? 머리 한번 잘라볼까? 서은아, 덥지? 머리 이렇게 착, 바짝 자를까, 우리? 그래. 화이팅.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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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아니 형 안 먹는데, 그거 안 먹는데. 안 먹는데, 그거 안 먹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뿌리세요, 뿌리세요, 괜찮아. 아유, 여름에 더웠지? 아유, 더웠어, 아유, 더웠어. 이거 하나 먹을까? 이거 하나 먹을까? 넌 기다려. 넌 기다려. 너도? 넌 기다려. 안 돼. 너는 머리 자를 때. 아, 해봐. 반대, 반대. 야, 이상형! 너! 이상형! 아니, 장난하지 마세요. 저는 늘 있는 일이에요. 여기 어디가? 괜찮아. 이 정도 훌륭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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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이거 좀 너 그 시간 먼저 먹으면 어떡해? 형아, 이거 먹을까? 아빠 안고 가자. 저 서준이 봐봐. 저기 봐봐. 초콜릿 더 줄까? 아빠가 서준이 머리 잘 자르면 초콜릿 많이 사줄게요. 그리고 시원해져. 되게 시원해져. 서준이한테 좀 더 안전하지. 너무 멋있다. 아니야, 진짜 멋있어, 가슴. 그래,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잘라야지. 훌륭한데, 선생님? 아, 훌륭합니다. 야, 진짜 사나이로 가면 되겠다, 지금. 하나, 둘, 셋. 아이, 잘 나왔다. 하나, 둘, 셋. 시원하게 이발을 맞춘 쌍둥이. 참 늠름하죠? 이번엔 도쿄의 사랑이네로 가볼까요? 맛있어? 사랑, 망고, 다이스키다네 って韓国語でなんて言うの? わからない. 에이?
좋아요 잖아요. 사랑 ブル どこ行った? ブル死にかけたんだよ。ブル、いっぱい手作りのご飯に変えたら元気になったんだよ。頑張って食べてる。サラ、ブルは何歳か知ってる?6歳?もっともっと。何歳でしょ?10歳?もっともっと上。 夜いる子だよ、サラ。ブル、夜いる子、サリテ。これは?そうだよ、これ。多分、90ぐらいだね。80ぐらい。いや、100近いんちゃうの?すごいでしょ?ブル頑張って!ブル頑張って!そう、ブル頑張って!ヒンヒンだよ。夜すごいんだから、サラ。 今回さ、みんなのさ、韓国のさ、チームと撮影日が一緒でさ、ママたちを招待したんだよ、日本に。なんで? え? なんで招待するの? 우리 만나면 일본으로 가야지. 아,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 힘들어요. 딴 데 넘어갑시다. チェジュ島にみんなに行った時に、すごくママ友だけで、やっぱり同じ悩みだったり、子育てする中で、母親として妻としての、みんななんか共通の会話があって、すごく盛り上がって、その時にスケジュールがやっぱり大丈夫ってなったんで、じゃあぜひぜひみんなで日本で会いましょうっていう話から今回に至りました。日本から?サラ、準備体操始めてんの?はい。 もうキャンパしたの?熊さん歩きで向こうに行って。オッケー。アザラシで帰ってきてください。アザラシ、アザラシ、頑張れ頑張れ。ワニ?ワニにするの?アングル、アングル。オッケー。ワニ。 そう考えたらあそこの体操教室いいよな。気がついたらね。そうそうそうそう。アザラシで宿刈りで帰ってください。サラの一番嫌いなやつ。 과연 사랑이가 소라게 걸음을 할 수 있을까요? 야도가리 으시로 頑張れ! もう一回頑張れ! あっちまで! 사랑 좋아요! じゃあママやってみようか? ママ早いよ 見てて 行くよ? あの先生めっちゃ早くない? 行くよ? やりたいって。ねえ、いや、俺はいらん。やってやって、一回だけ。やってよ。やって、やりなよ。一回だけやってよ。ダメ。や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言ってたって。やってよ。もういいやんけ、もう次、次行けよ、次行け。次ダメだよね。パパがやるまで次行けないよね。順番だからやってよ。家族でみんなで楽しんでんだから、参加しなさいよ。参加しなさい。 바바 야떼요. 야떼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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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왜안나요? 나니 왜안나? 야. 어디? 어디? 아셔.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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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ノルワーゲライやろお前何でやねん。何それ。じゃパパこれ。パパこれの下げてよパパ。ここにこのここぶら下がってほらぶら下がって。よしよいしょよいしょ。じゃあ私もやらせて。じゃあ僕やってしまやらせて。じゃあ私もやらせて。じゃあ僕やってしまやらせて。お前やってほんの下がって。やってみて。えどういうことやったって。無理だよ。できるよ。よし行くよ。よし。 ただ足立て。ただ足立て。あ、本当だ。意外にできるね。じゃあ私もできるじゃない。私もやったって。一回だけ。一回だけ。ハンマンターン。ハンマンターン。二人持てるかやってよ。できるわけないけどな。さあ何やってんの。あ、そう。よし。じじし。そういうの教えて。勝った、パパ。よし。 じゃ泣くやからね。やめてた。じゃ泣くやからね。やめてた。パパ嫌だったね。パパだの。パパだの。いや、悔しい。熱っ。パパだ。パパがなんかやってくれるんだって。さあ見てみよう。 パパがなんかやるから、ママたち真似してできるって言ってみよう。パフォーマンスないでんだから。ちょっとパフォーマンスやりなよ。サラ見てて。サラ見てて。魚しかやったことないもん。行くよ。絶対やってよ。怖くてできない。怖くてできない。お前ヨガやってんのかよ。オッケー。 すごいよ、ママ見ほら見て。ほら、すごいね。すごいよ、ママ見ほら見て。ほら、すごいね。サラン来て、サラン来て。ママにちょっと教えてもらいな。俺やり方知らんもん。いや、こうやって、三角、三角。じゃ三角、こうやって、こうやって、こうやって、こうやって。お。ほら。いい、サラン。行くよ。お、すごいすごい。 わき。何それ。すごいね。じゃあパパやってもらって。もう一回。いいよ。いいよ。ほら、手取ったらダメだよ。うん。ちょっと。せーの。ちょっと。 ほら。ちゃんか。やだ、ママ疲れるじゃん。アクティブだね。汗びっしょりじゃん。汗びっしょりよ。頑張ったね。ああ、孫ちゃんの声やりたかったな。これやりたかったな。孫ちゃんの声やりたかったな。これやりたかったな。よし。 한편 송도 세 나라의 어린이 민국 만세와 아직 꿈나라 여행중인 대안이 그런가 하면 부엌에선 송주부의 아침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3등의 아침 메뉴는 영양 만점 참치김밥. 잘 먹는 3등이를 위해 참치도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고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마요네즈도 살짝. 삼둥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만세야, 우리 소방차만 소방차 쌀을 준비 쌀을 준비 쌀을 준비 나
또 우리 우리 집 문 났다 문 났다 빨리 우리 집에 문 났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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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자 나나이 수박자 아버지의 이빨 자 이제 맘마 먹자 이리 오세요 배가 아파요 아빠 응? 물 주세요 배가 아파요? 아빠 배는 소확순 만세 배는 똥배 쑥 내려가라 아빠 손은 약손 만세 배는 약 다 내려갔어요? 어 금방 내려갔네 신수염이 난 민국 할아버지네. 이건 대한 할아버지네. 아빠가 붙여줄까? 이리 와봐. 수염이 안 붙어졌어요. 수염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봐봐. 봐봐. 만세 쿵푸 팬데야, 봐봐. 자. 먹을게요. 아, 착하다. 오늘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랑 소방서 갈 거야, 소방서. 소방서? 어. 이거 봐봐. 소방차야, 소방차. 아, 애기 소방차도 있어요. 맞아요. 애기 소방차도 있어요. 경찰차도. 경찰차는 없어. 어떡하지? 경찰차는 경찰서 가야 돼. 어? 불났어요, 불. 어디 불났어요? 어? 여기 불났다. 어떡하지? 강아지 집에? 어, 강아지 집에 불이 났는데 여기는 골목길이 좁아서 이 소방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큰 소방차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 미니 소방차! 그렇지! 그렇지! 미니 소방차가 가서 불을 끄는 거야. 박수! 소방차 마니아 삼둥이의 소방서 나들이 소방서 가면 소방관 아저씨한테 인사 잘해야 돼요. 아이 착하다 만세. 평소에 원래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집에 방독면 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소방차 좋아해요. 소방 체험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마침 또 가까이 있고 해서 가서 체험을 해보려고. 이야. 수박이다. 어, 소방차. 아빠 물탱크 차 나왔어요. 이야 물탱크 차 나왔어요. 우와, 저거. 아빠 사나이 차 있어요. 어
사다리차도 있어요, 그죠? 아빠, 사다리차 두 개 있어요. 이야, 사다리차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우리 이제 소방관 교육받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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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착하다. 대한민국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빠의 만나서 소방관 됐네요. 소방관 왔으니까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고. 만세 소방차. 만세 소방차 타보고. 그다음에 민국이 소방차. 그렇지. 민국이 소방차도 타보고. 소화기도 해보고 연기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떨까요? 만세 소방차가. 만세 소방차가 불을 끌 거예요. 민국이 소방차. 119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친구들은 제일 먼저 불이 난 것을 알려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소방차. 불이 하라고 하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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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불렀지? 저쪽에 불러야 할 거야. 한번 볼까요? 오,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불났다. 불이야! 불이야! 진강아 아저씨가 지금 갑니다. 와. 불이야. 우와. 아저씨가 멋지게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어요. 우와. 아저씨가 멋지게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어요. 네. 날라와요. 날라와요. 감사합니다.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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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 이쪽으로 올게요. 이제 물소화기 한번 써볼까요, 친구들은? 이제 대한이가 불 끄는 거야, 저기. 여기도 불이 났어요. 대한이가 불 꺼보자. 자. 안전핀을 먼저 대한이가 뽑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손 놓고, 이거 손 놓고. 하나, 둘, 셋. 뽑았어요. 그 다음에 호스를 잡고, 그 다음에 하나, 어, 아가! 안 돼요. 하나, 어, 아가! 안 돼요. 어, 아가! 안 돼요. 네, 예, 이렇게. 어우, 야, 둘이 됐고. 만세도 여기서 만세 보자.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호스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멋있다. 아유, 잘 끄네. 감사합니다.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만세. 네. 됐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 할까요? 뒤에 친구랑 바꿀까요? 어,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다. 다시 꺼야 돼. 아니야, 누나 해야지. 이리 와봐요. 안전핀을 뽑아보자. 누나 하는 거 보자, 이거 뒤에서. 그렇지, 아이차카다. 소화 훈련에 이은 다음 훈련은 좀 더 고난이도의 수평 구조 훈련. 이 훈련은 각종 산악, 순환사고 시 유용한 인명 구조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와, 또 올라가네요. 이제 아빠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아니, 저쪽으로 가자, 아저씨. 아니, 아빠야. 아저씨를 손 아빠인데, 어, 잠깐만, 잠깐만. 위에 잠깐, 위에 잠깐! 잠깐만. 위에 잠깐, 위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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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하는 거 봅시다. 아빠 하는 거 보자. 나올게요. 아빠 하는 거 보자. 네, 손 조심하시고요. 아, 네. 그러니까 도와. 아빠, 파이팅! 아유. 아빠 파이팅. 네. 아유.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삼둥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땐 하나같이 겁에 질러 대성통곡을 했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괜찮을까요? 이젠 대한이가 해보자. 자, 가서 대한이가 한번 타보자. 뛰어요. 해봐요. 뛰어요. 자, 일로 와봐. 이제 대한이가 해보는 거야. 대한이 하고 싶대요. 대한이 할 거예요. 대한이. 네, 자, 대한이가 하고 싶대요. 대한아, 넌 할 수 있어. 그치?
준비. 자, 갈 거예요. 이리야. 대화 출발한다. 대화 출발한다. 이야. 역시 장남 대안이. 이야. 용감하게 해놔줘서 고마워. 자, 우리가 박수 치자 이리 와봐. 자, 대안이 좀 와보세요. 형의 멋진 모습에 용기를 얻은 민국이도 출발. 여기 잡고. 화이팅! 민국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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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민국이 포즈 좀 잡을 줄 아네요. 이야. 야, 민국이 잘했다. 여기 도덕올래 잠시. 마지막으로 막내 만세까지 도전. 갈 거예요. 갑니다. 만세, 팔 벌리세요. 팔 벌리세요. 자, 자, 좋아.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저거 봐. 하는 거예요. 이야. 비록 조금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와 형을 응원해 힘입어 성공입니다. 안 무섭죠?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아이들. 때론 처음 만난 세상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손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야, 너희는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구급차, 구급차. 구급차, 구급차.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일로 오세요. 달려라, 함께. 함께. 미니 구급차. 어머, 너 똑똑해요. 이거는 미니 구급차. 실제로 불 난 거, 이렇게 불 끄는 것도 보고 그리고 아이들 직접 그 소화기로 이렇게 불도 꺼보고 놀이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된 것 같고 전에 폴리, 로보카 폴리 체험 갔었을 때는 다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셋 다 무서워하지 않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성장한 것 같아요. 진짜 멀다. 야, 걔 때문에 이렇게 시골까지 온 거야? 오프업을 환하게 밝힌 미소천사 지훈이와 아니, 가진 양념이 있어요. 가진 양념. 오늘만큼은 지훈이의 전담 셰프를 자처한 성발라의 특급 요리 실력. 기대해 주세요. 따스한 햇살이 아침을 밝히는 오프업 지훈이네. 형이가 이렇게 하지, 전화. 형이 같이. 이렇게 하지. 여보, 왜 그거 가르쳐? 저 따라한다, 저가. 왜 그래? 아, 그런 건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지. 하지 마. 너무 재밌잖아. 아, 아니야. 아, 왜 애기 때 이런 거 힘내냐고. 자, 이렇게 하고. 며칠 있는 거지? 뭘 며칠이야. 오늘 가고 내일 있고 모레 아침 일찍 오지. 이렇게 좋아해, 근데. 어? 이렇게 좋아해. 좋기는. 나 지금 가기 싫어 죽겠는데, 진짜. 엄마들 다 가는데 혼자, 뭐, 저 혼자 안 가요. 뭐, 이건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전화는 잘. 아우, 되지. 잘 안 될지도 모르고. 말기로. 어? 문자 합니다. 구경 많이 하고 올게. 구경 많이 해야 될까? 지훈이 선물 사올까? 외부 선물도 사? 아니야, 내 선물 사오지 마. 그냥 뭐 잘하는 게 있다고 선물 사줘. 용돈 안 주세요? 좀 이따가 내가 어저께 깜빡했어.
웬일이야. 여행을 허락도 하고 용돈까지 주고. 에휴, 그러게 말이다. 김을 이렇게 먹는 거야, 지은이? 굽지도 않은 걸? 맛있어, 김? 엄마 안 해. 완성. 제발 묻지지 말아라.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이제 빨리빨리. 엄마 뽀뽀. 알았어, 뽀뽀해 줄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뽀뽀. 아저씨 오셨네. 아저씨, 엄마랑 저기 갔다 올게요, 엄마. 빨리빨리. 나 어린 줄 하나 하자. 저 아, 뭐 조심해. 연락할게. 어? 왜 때려봐? 왜? 아이고, 조심하라고. 아, 조심해요. 엎드려서 막 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안 엎드려. 아, 진짜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전화해. 어, 지훈아, 안녕. 엄마, 엄마 이제 두 밤 자고 엄마 또 온대.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마지막 봐. 엄마, 빠이빠이. 알았지. 아비. 빠이빠이. 응, 하비랑 엄마랑 같이. 엄마가 떠나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찾아온 지훈이와 아빠. 어, 아빠 발에다 또 이렇게 개고 먹는 거야? 지훈이?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응. 지훈이가 한 손으로 먹어봐. 지훈이가 한 손으로 딱 먹어봐. 어디 보여줘봐. 와. 지훈이는 어느새 낮잠에 빠져들고 이때다 싶은 아빠도 잠을 청해보는데요. 여보세요? 어, 형. 어, 시경아. 뭐하고 있어? 어, 지훈이랑 너 기다리고 있어. 부담지. 응? 형, 딴 게 아니라 집에 저쪽 집 살 때 있었으니까 근데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고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그럼 갖고 가야겠다. 그때 이제 지훈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지훈이 눈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자기 눈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커서 지훈이가 본 실제적인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지훈이 뭘 해줄게, 먹을 거.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잘하잖아. 요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 됐다. 알았어. 아, 근데 나 우리 일각이 잘려갖고. 야, 괜찮아. 나도 그런데 뭐. 안 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전화해. 들어가, 쉬어. 어, 지훈아. 성시경 삼촌이야, 성시경 삼촌. 누구지? 엄마랑 아빠. 뱃속에 지훈이가 있었어. 저기 엄마 뱃속에 지훈이가 쏙 들어가 있었어. 전 결혼식함 기억나는 게 축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유희열 씨가 막 피아노를 쳐주시고 막 성시경 씨가 진짜 약간 이러면서 띠용 해갖고 너무 좋았었어요. 막 되게 울컥하고. 드디어 찾아온 지훈이의 키다리 삼촌 성시경. 뭐야? 형! 어? 시계 삼촌 왔다. 시계 삼촌 왔다. 오, 나갈까? 문 열어줘. 알았어. 시계 삼촌 왔다. 오, 진짜 잘 찾아왔다. 진짜 멀다.
어이구,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계에서 안녕하세요. 지은이 선물. 왜? 지은이 거야. 들어가서 보자. 아, 뭐 이렇게? 형. 안녕. 얘 이름 뭐였지? 나무. 야, 걔 때문에 이렇게 시골까지 온 거야? 저쪽으로 올라가, 저쪽으로. 아빠 뜯어줘. 지은이 거야? 뜯어줘야지, 아빠가. 지은아. 지은아, 삼촌한테 고맙습니다, 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급해, 급해. 열어보자. 열어보자. 지훈아, 귀걸이 해줄까? 구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신어봐야 되나? 저거 구두 소리나는 것 같은데? 아, 그 불 들어오는 거. 지훈아, 봐라 이거. 오, 지훈이 발이 이렇게 컸어, 이제. 발이 크네. 오, 얘 키 크겠다. 귀걸이 하고요. 팔찌도 하고. 팔찌. 팔찌. 이거 잡고. 지훈아, 이 왕관도 쓰고. 거울 보러 가겠다. 와, 거울 보러 가겠다. 미스 코리아다, 미스 코리아. 어, 야,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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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살 걸어, 살살. 괜찮아? 여자야, 여자야. 어, 지훈아, 거울 좀 벌어봐. 아이. 그렇지. 지훈아, 삼촌 줬으니까 삼촌 뽀뽀해줘. 삼촌도 뽀뽀. 삼촌 뽀뽀해줘. 어, 이제? 야, 우리 조카는 진짜 잘하네. 얘는 나선 안 가려. 나한테도 줬어. 귀걸이가 또 흔들리니까. 아, 귀걸이 흔드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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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저 삼촌 계속 씻고 다니겠다. 그러겠다. 발 안 다쳐야 될 텐데. 좋긴 좋다. 어, 좋아. 이제 겨울 때 무지 힘들었어. 근데 이제. 근데 형수가 괜찮대? 뭐 형수도 그냥. 요새 좋대, 요새. 겨울 지나니까. 그냥 지훈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쿠. 지훈아, 이거 천천히 걸어야 돼. 뭐야? 얼마 전에 생일날 요즘 그 허세하는 최현석 셰프 있잖아. 봤어? 막 소금 막 이렇게 뿌리고 막. 키 크고 잘생긴 분. 요즘 예능 대세 허세 셰프 최현석.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과연 그에게 전수받은 성시경의 요리는 뭘까요? 생일이라고 이 사람이 미역 습을 해줬어. 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 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이야! 이게 좀 걱정이긴 했어.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안 하네. 한편 쇼핑을 나온 쌍둥이네. 서준아, 응? 이제 내일 아빠 은사님 만나러. 이야! 이야! 내일 이제 아빠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만나러 가잖아. 선생님한테 선물 사러 가는데 서준이랑 서은이가 선물 골라줄 거지? 아. 그만. 야! 안 돼, 이서준! 서준아, 안 돼! 거기야. 아, 여기 들어와, 이제. 여기 들어와. 여기 좀 살자. 그만, 너네. 사장님, 60대 초반이시고요. 되게 마르셨어요. 좀 아담하시고. 혹시 키는 170에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30? 그러면 네. 약간 슬림한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이거? 서준아, 이거? 네. 서준아, 이거 할래? 네. 이거 골라줄래? 너네 막 고르지 마. 너네 막 고르고 놀려고 그러잖아, 지금. 서준아, 서은아, 하나 골라줘. 아빠한테. 둘 중에 뭐가 나? 이거. 이거? 네. 진짜로? 네. 서준아, 이거 해?
이거로 할까? 네. 이거로 해? 네. 이게 나? 네. 진짜지? 요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 선생님 워낙 짠돌이라서 신발도 하나 사 드려야 되는데 신발 사이즈를 모르겠네. 이런 상의는 부담스러워하시겠지? 아니야, 멋쟁이를 버리면 하셔야지. 네, 100으로 군, 100으로 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서준아, 야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어떤 거? 이거. 그거? 응. 어, 그거? 류현진 아저씨 있는 팀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거야? 똑같은 건데? 써봐봐. 둘이. 그거야? 어, 그래? 둘이 LA 다저스 가라. 아빠가 적극적으로 밀어줄게. 머리가 좀 작으시거든요? 그 괜찮겠죠? 사이즈? 하나씩 들어. 아이들과는 처음인 스승님과의 만남. 오늘은 아빠 선생님, 아빠의 은사님 만나서 큰절도 드리고 선생님. 아니 거기는 매는 없을 것 같은데? 동물 보고 싶어요? 염소 보고 싶어요? 어, 그러면은 멍멍이도 보고 다 보자. 희재 아빠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지 충남 부여인데요. 백마강에 서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는 기분 안 느껴볼 수 없겠죠? 여기 와봐.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부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부여. 서준아. 서준아, 서준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백마강이야. 백마강. 백마강인데. 왜? 어, 배 보이지? 어유. 괜찮아. 야, 이거 아빠 그냥 앉아서 돼야 돼. 어, 이런 날 보는 거야? 이제는 다 커서 자기들끼리 노는 쌍둥이. 그런데 나도 이거. 엄마 이거. 이거. 현준이가 아빠 어딘지 알려줬어? 예, 혼자 옆에 몰랐어. 아빠 찾았어? 아빠 찾았어? 어, 몰랐어. 현준이 이리 와. 옳지. 형님 먼저. 아, 먼저. 예. 선생님이 이래서 여기서 은퇴 생활을 하시는구나. 고양이제도 하고. 아빠, 네. 어, 물 있지? 물. 저건 배, 저기는 산. 아빠 너무 좋은데. 야, 서준아, 부르다. 옳지. 옳지, 잘했어. 옳지, 서준이도 안녕! 해줘. 옳지. 안녕! 옳지. 안녕! 야, 오길 잘했다, 부여. 어? 여유도 잠시 서둘러 은사님의 집을 찾은 휘재 아빠. 와. 무슨. 와, 너무 이쁘다. 서준아, 서은아, 선생님! 그래. 선생님! 그래봐.
선생님! 그래. 아이고 항상 선생님한테는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부 인사드리고 결혼식 주례도 선생님 해주시고 저한테는 평생의 참교육을 전해주신 김성자 태자 선생님. 완전 이제 장군 났구나. 장군 났어. 아유 우리 자식들. 얘가 선생님이고요. 얘가 성원이. 그래? 이쪽으로 와. 이리로 와. 야 이번 이제 애기 들고 나 피곤하겠다 야. 어? 멍멍 새도 있고 저 멍멍이 있어. 멍멍이. 멍멍이 저기 탕수녀서 개좋아한다 해가지고 저기했어. 강아지 데리고 왔어요? 응, 강아지 데리고 왔어. 개준다, 개 좋아한다 해가지고. 자, 멍멍이 보러 가자. 우와. 멍멍이, 저기 멍멍이 있네. 아, 멍멍이, 야, 멍멍이 있네. 안 물어요? 예? 안 물어? 안 물어. 내가 안 물어, 안 물어. 멍멍이 있네. 어이구,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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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멍멍이 좋아하는구만. 응, 좋아해요, 응? 좋아해. 이서준, 이거 선생님 드세요. 선생님 받으세요. 네, 그래. 그래. 어. 네, 잘했어. 선생님. 아니요. 아니, 강아지 주는 게 아니고. 아니요. 아니, 강아지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선생님도. 선생님. 선생님 주세요. 자. 선생님. 아유, 예, 고마워요. 네, 자. 고마워요. 한번 저기. 안아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이구. 머리 약간 뜨거운 것 같네? 네? 감 기운 있나?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요. 내가 하나 달아드려야지. 숟가락 좀 줄까? 아니, 네? 이거 자격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꽃차는 아무래도 이거. 아니, 꽃차만 난 적이야. 뭔가 지금 쑥스러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은. 그래, 고마워. 선생님은 자격이 충분하세요. 그래. 녹음이 짙어지는 초여름. 이번엔 동네 공원으로 운동을 나온 사랑이네를 만나볼까요? 이거 할 줄 알아, 사라? 아빠가 하는 거 봐봐, 이게. 봐봐, 이렇게 점프하고 이게 돌리는 거야, 이거. 어? 뒤에도. 여기서 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렇지 좋아 에이 그 앞에 오면 여기서 앞에 오잖아. 여기서 점프 다시 해봐. 점프 그렇지 좋아 에이 그 아빠가 하는 거 한번 봐봐. 아빠가 하는 거 이거 봐봐. 이봐. 사람도 한번 해봐봐 이거. 펀치 그렇지 잘해. 으이치 이야 잘한다. 아빠가 슈슈 하는 거 알아? 사라 펀치 하는 거 알아? 사람도 그런 거 하고 싶어? 아니지.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자, 사람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응? 아빠가 뭐? 아빠 살아나고 싶어. 응? 아빠 살아나고 싶어. 응? 아빠 살아나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그거? 아빠 살아나고 싶어. 나고 싶어? 뭐가 하고 싶어요? 참 고마워. 일로 와봐. 가정부터 너 탈 수 있어? 노르노. 아브나이.
아, 고래 와 밑에 대. 여기 움직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여기 잡으면 봐봐 스톱 되잖아. 자 타봐. 타서 그렇지 밀어봐봐 다리. 그렇지 밀어서 여기 왼쪽. 그렇지 오른발 계속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사람 돌아가야 돼. 그렇지 이 왼쪽 왼다리. 그렇지 뒤 오른쪽 뒤 왼쪽 뒤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돌아가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렇지 돌아가.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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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간다. 앞으로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돌아가서.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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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렇지 브레이크 해봐. 브레이크 잡아봐봐. 괜찮아 됐지? 안 해도 돼요. 뭘 이거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돼 이거. 뭐 다치면 다치는 거야 이거. 괜찮아. 타봐. 그렇지 어 왼쪽 가 왼쪽. 사람 기다려. 왼쪽 그렇지. 아니 세요 스톱. 사람 스톱 해줘. 스톱 사람 스톱.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잘했어 다시 출발. 어 알았어. 아빠도 같이 할래? 출발. 네. 그렇지. 왼쪽. 그렇지. 사람 먼저 가면 사람 앞에 따라와. 네. 앞에 보고 밑에 보지 말고 앞에 보고. 좀 지켜줘도 언제나 곁에서 사랑이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추아빠. 올라가주세요. 사랑아 끝내. 넌 할 수 있어.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추블리 부녀. 추아빠는 사랑이가 배고플까 서둘러 저녁을 만듭니다. 오늘 요리도 성공인가 보네요. 너무 귀엽네요. 아빠 밑에 가방 내요. 밑에 가방. 어? 우와. 이거 뭐야, 나라. 아이고. 일로 와봐, 나라. 요즘에 인기 있는 헤어스타일은 뭐예요, 사라? 아니야. 아, 남자 그럼? 아니야. 아빠 한국 아이돌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GD한테 해줘, 그러면. GD 아저씨한테 해줘. 그리고 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파. 야야야. 아 먹었어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 만화는 끝났어요? 오. 어 이거 어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멋있어요? 응? 진짜? 이거 거울 보자. 이거 봐봐 사라. 아빠랑 이거 봐봐. 여기 그만 하지 마세요 이제. 슈퍼맨의 공식 패션왕 추아빠. 언제 어디서나 패션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지켜왔는데요. 이건 사랑이라 가능한 거겠죠? 됐어요. 가자, 가자. 어딜 가요? 어디 가요? 어디? 네, 어디 가세요? 아. 한편 오프 키다리 삼촌은 뭐라고 있을까요? 야, 믹서가 좋은 게 있구나. 그래? 근데 그냥 내가 갖고 온 걸로 하자. 걔도 갖고 왔어, 내가. 야, 밀가루 얼마큼 있어야 돼? 그만큼 충분해. 야, 식초는 어떤 걸 쓰는 게 낫대? 사과 식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냉장고에 두나? 야, 지현이 혼자 잘 노네. 응, 잘 놀아.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The one with the waggly tail. How much is that? 이제 풀린 거고. 아닌가? 그것도 락을 걸어? 지금 락이 걸렸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두 개가 누르면 락이 지금 락이 풀린 거잖아. 지금 형이 락을 건 거고 이제. 아 이게. 어 그래서 락을 풀고. 아닌 거 같아 이건. 아 이씨. 아 웃긴다. 여보세요? 여보 고춧가루 어디 있어? 냉동실? 이거 여보 그 잘 모르지? 락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런 거 못 봤지? 한 번도. 잠깐만. 형수님 본의 아니게 주방을 쓰게 됐어요. 예, 네, 잘 해서 먹일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해 다 하세요. 예, 형수님, 예. 근데 락은 그런 거란 말이지? 오, 됐다. 어, 끝났어. 지훈아, 시경이 삼촌이 맛있는 거 해준대. 지훈이 잠깐만 기저귀 좀 확인하자. 기저귀 좀 확인해 봅시다. 너 응가하고 있지? 응가하고 있지? 응가하고 있지? 저기 아빠 저기 가서 화장실 가서 응가할까? 지훈이 변기 놓고? 네. 어? 알았어. 야, 지금. 응가 다음 아빠 불러요. 혼자 이제 응가. 나는 누나가 막 엄마가 이거 똥보라고 그걸 못하겠더라. 형 이쁘지 똥 쌌어. 찍어갖고 막 보내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그치. 잠깐만 이제 느끼고 나갈게. 나온다. 우와. 이야. 빠이빠이. 응가할래? 이러면은 간다 그러고 해서 이렇게 놔주면은 막 응가를 하고 정말 크나 봐요 이제 진짜로. 좀 지나면 아빠한테 그거 창피해서 들어오지 말라고도 할 것 같고. 네, 큰 것 같아요.
예스. 오 예스. 맛있어. 아, 미역을 갈아버리는 거구나. 여기 채 있었어요, 채. 잘난 채? 잘난 채. 뭐 정수기 이런 것도 있나? 김정수기? 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랜만이지? 요즘에 안 해? 많이? 아, 요즘 형수가 그거 싫어하잖아. 아, 그래. 다행이다, 진짜. 형수가 이렇게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지훈이를 위한 미역 스프가 완성되고 이번에 엄마 아빠를 위한 차돌박이 샐러드.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딱 좋은 영양 만점의 들기름 냉 파스타까지. 오포읍의 특급 레스토랑이 차려졌네요. 맛있어야 되는데 지훈이가. 어우. 어때? 맛없으면 뱉고. 또 줄까요? 또 줘요? 맛있어? 네. 또 줬어? 어. 뜨거? 안 뜨거? 괜찮아? 또 줄까요? 네. 이건 안 주다, 안 주지? 아, 괜찮아? 응, 맛있다. 알았어. 어, 얘 급해. 왜? 빨리 달라고. 응. 앉아. 햇살 하나를 머금은 것이라 예쁜 널 닮은 공주. 어때? 맛있어? 이게 맛있는 거야? 어디 시인이 삼촌이? 아, 야, 이렇게 먹잖아. 옳지, 좋았어. 맛있대? 맛있네. 잘 먹어, 잘 먹어. 근데 스파게티 이거 딱 먹었을 땐 스파게티 이게 스파게티야 근데 또 좀 몇 입 씹으니까 뭐 심심한 것 같으면서도 최현석 셰프한테 어? 최현석 씨 우리 오늘 먹읍시다. 전복? 전? 복? 그렇지. 어우. 너무 잘했고 지훈이도 너무 맛있어하고 말 잘 먹어서 좋아요. 맨날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트를 찾은 삼둥이네.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와, 서훈이 서준이다. 서준이, 서훈이 어디 있어요? 서훈이, 서준이 어디 있죠? 아빠 수박. 아빠 수박. 수박, 수박. 그렇지, 수박. 물고기. 야, 이건 뭐야? 아나 쭈꾸미래, 쭈꾸미. 문어. 아니야, 쭈꾸미. 문어 생겼다. 문어 친구 쭈꾸미. 삼계탕 하려고 그러는데 닭이 어디 있어요? 닭이 축산으로 가셔요. 축산이요?
해봤냐고요? 한 번도 안 해봤지 당연히. 닭죽이 될까봐 걱정스럽긴 해요. 오, 여기 닭 있다. 어디? 어디? 이게 닭인가 봐. 아,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언니가 이거 주워줬어요, 아빠. 이야, 아유 착해라. 자,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태연아 민고 와서 와봐. 아빠 삼계탕 할 건데 민고 대추 사올 수 있어? 네. 대추? 그리고 대추 사와. 뭐야? 일로 와봐. 만세는 가서 밤 사와. 밤. 태연이 가서 마늘 사와, 마늘. 마늘, 알았지? 네. 마늘. 아빠 대추 샀어요. 대추 어디 있어요? 여기. 대추가 불었네, 그치? 이거는 파프리카야, 파프리카. 대추 사. 대추. 대추. 다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줄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 줄까요? 이게 뭐야? 아버지 다이어트 하고 사온 거야? 어? 고마워요. 어머니, 대추 어디 있어요? 네? 대추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대추예요. 아빠 눈이 대추 사였어요. 이야! 대추. 우와! 민국이 성공했다. 아이고 이뻐. 대추 여기. 오, 아이고 성공했다. 대추. 우와! 대추. 민국이 성공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대추 어디 있어?
만세 같아요. 야, 만세 밤이잖아. 대야, 나 마늘 사와야지, 마늘.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늘? 이거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마늘 사야 돼? 마늘 여기? 마늘. 아빠, 여기 마늘 사와봐. 아빠, 이 마늘 사야 왔어요. 야! 마늘. 아우, 똑똑해. 마늘. 아우, 똑똑해. 아유, 똑똑해. 아빠. 정말 난 하나도 성공하려고 생각 안 했어. 정말 정말 생각 안 했어. 물론 뭐 시키지 않은 것들 막 갖고 오긴 했지만 민구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어서 집에 갖고 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감격스러웠던 장보기를 마친 삼둥이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이리 와봐. 지금 먹는 거 아니야. 아버지랑 이거 조리할 거야. 잡아봐. 만져봐봐. 이게 뭐야? 야, 아버지 태어나서 생가 처음 잡아봐. 아우, 봐봐, 이거를 지금. 아, 이게 그냥 벗겨지는구나. 자, 이렇게. 아, 깜짝아, 아이고. 아, 깜짝아, 아이고. 닭이 살아나는 줄 알았어, 민구가. 이야. 애는 아프대요, 애는 아프대요, 다리가. 아빠, 여기 피가 났어요, 피. 피가 났어요? 아이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대요, 병원. 한번 먹어볼까? 먹으면! 먹었대. 아빠, 민구 요리예요, 요리. 아빠, 여기 넣어주세요. 어, 그거 넣는 거 어떻게 알았어? 민국이 신통방통하네. 거기 넣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 불린 쌀을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거를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봐봐. 됐다! 봐봐. 자, 자. 꼬리도 자르고 지방도 다 제거하고 봐봐. 얘들아, 그날 찍은 우리 동화책 나왔어. 지난번 충격적인 비주얼로 많은 웃음을 줬던 삼둥이의 동화책 촬영. 과연 어떤 동화책이 나왔을까요? 이게 뭐야?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둥이야.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예요. 이거 누구예요? 민국 돼지. 이거 누구예요? 대한 돼지. 그렇지. 제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 나벽에 집을 짓었는데. 어? 만세이나 아, 공주다. 만세이나 공주 노래 불러봐요. 나나나나나나. 아. 예쁜 목소리가 아닌데? 아빠, 대한왕자. 대한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어. 근데 민국이 어디 갔어요? 민국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우와, 민마녀다. 이거 봐봐, 민국 마녀야. 자, 자, 재밌었어요? 아이고, 확실히 너희들 얼굴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보는구나. 보람이 있다, 아빠가. 처음 끓여보는 삼계탕치곤 비주얼은 꽤 그럴싸한데요? 냄새 끝내준다. 우와.
내 사랑해.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보고픈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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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6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나나나 나나나나 웃는 모습 매일매일 보여줘. 자, 이거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든 삼계탕이야. 어른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되지. 어른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먹고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빠 가지고 있을게요. 가지고만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이제 먹어요. 만지기만 하세요, 만지기만. 먹으면 안 돼요. 만지는 건 괜찮아요. 삼계탕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 아빠는 풀만 먹을게. 대안아, 민구가 만세야. 어른이 먼저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 이제 먹어도 돼요. 아빠는 맛있게 만드셨어요? 네. 그렇지. 고기도 이렇게 먹고. 다리 날개야. 그것도 먹어도 이게 다리잖아. 다리가 맛있는 거. 아니에요. 뼈예요. 뼈는 고기랑 내려오세요. 뼈를 먹어요? 뼈는 먹는 거 아니야. 맛있다. 대리가 뼈 빼줄게. 대리가 뼈 빼줄게. 그래, 뼈 빼줘. 대안이가 뼈 빼줘. 그렇지. 살만 민국이 아주 좋아. 오, 착하다. 봐봐. 그래, 아유, 착하다. 봐봐요, 똥꼬다. 먹어. 이 안에 다 밥이잖아. 이 밥을 먹어야지, 밥을. 잘 먹는다, 만세. 살 먹어, 이거 살. 우와, 이거 맛있다. 살이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잘 먹는다, 대안이. 대한민국 먼저 삼계탕 먹고 힘내고 대회 잘 뛰자, 알았지? 다음 주. 아빠, 힘내세요. 대원도. 사부자의 맹훈련, 과연 그 결과는? 한편 무한 매력을 뽐내는 청정소녀 지훈이. 처음 느낀 자연의 맛, 지훈이에게도 통할까요? 사랑이는 오랜만에 찾아온 사촌들과 함께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DJ 추와 댄싱 추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집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사이. 세상이 내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82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